예. 이번 시간은 이제 오류 수정입니다. 그죠? 389쪽입니다. 예. 교재. 오류 수정이다. 오류하는 건 틀린 걸 고치는 거죠. 그죠? 오류 수정.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오류가 생겼다. 이걸 이제 수정하는 거죠. 오류 수정. 틀린 걸 고치는 거다. 그죠? 예. 그럼 오류 수정은 과거, 작년 걸 고친다면 소거법이죠. 원래 걸 고친다면 전진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 전진법이다, 소급이라 말안 하고, 우리가 정기분을 원래, 어차피 작년도 걸 다시 수정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수정하기 때문에 단기 일괄 처리한다 해서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 그런 말 쓰는데,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용어는. 일단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잡비 100원을 현금 지급하다. 그죠? 이걸 분개를 하는데, 분개 1회였습니다. 분개를. 차변에 잡비, 대변에 현금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죠? 100원 할걸 80원 했으니까. 잘못했, 이게 오류입니다. 또, 잡비 할 것을 상품했다. 틀리잖아, 그죠? 이런 오류가 오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걸 수정해야 되잖아. 그죠? 수정. 예, 수정하는데, 어디서 하면 될까요? 20원 플러스 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잡비 20원. 현금 20원 수정하죠.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분개를 이게 120원 했다, 120원 했다면 반대로 현금 빼야 되니까 현금 20원 잡히 20원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래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단기분이고 이 오류가 정기분이다. 작년이나 그전 오류라면은 이걸 잡히로 하면 안 됩니다. 요계정 안 쓰고, 비용은 비용인데, 이랬습니다. 정기 오류가 생겼는데, 이걸 수정하고 나니까 손실이 생겼더라, 이래 하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 이랍니다. 그 대변의 현금. 이렇게. 요계정 쓰죠. 같은 비용인데, 계정감을 달리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다. 우리가 말하는 중대한 오류를 하는 것은 금액이 크다는 뜻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 중대한 오류라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즉, 이건 우리가 회계에서 중대하다 하는 것은 금액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액이 크다. 이게 말하면 20원이 아니고 20억이다. 20억. 예를 들어서. 20억을 잘못해버렸습니다. 이게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럴 때는 정기로부터 이월된 잉여금에서 수정한다. 이렇게. 즉, 말해서 자본의 감소를 시켜주는 거죠. 요계정이 자본인 게 아니라 잉여금, 그죠? 자본의 감소를 했다. 중대한 오류. 자, 다시. 요거는 단기분 오류일 때, 요거는 뭐, 정기분 오류, 요거는 뭐죠? 중대한 오류. 아시겠죠? 그죠? 아, 이래서, 요렇게 하는 방법들이, 아, 요렇게 달라진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오류에서는 시험에 제가 잘 나오는 이런 부분을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쉽죠? 그죠? 첫째, 예제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이거 보세요.
연습 좀 하고 있습니다. 상품 100원을 외상 매입하다 하고 분개를 했는데, 분개를 1회 분개했습니다. 비품 100원, 미지급금 100원, 이런 오류죠, 그죠? 이게 오류가 생겼다, 이 말이다, 그죠? 이것도 오류죠, 그죠? 잘못했죠? 이번에 계정과목 오류입니다, 그죠? 계정과목 오류. 이걸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없애야 되잖아. 그죠? 이것도 없애야 되죠.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이걸 없앤다는 거는 대변에 갑니다. 대변에 비품 100원, 알겠죠? 이것도 없앱니다. 미지급금 100원, 이렇게 없애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죠. 상품 100원, 외상 매입금 100원. 이게 수정 붕괴입니다. 이거 우리가 수정 붕괴를 하거든요. 수정 붕괴.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번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수정 붕괴하는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번에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안 할게요. 이 자체가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내용이. 자, 이번에는 봐보세요. 건물 1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예,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렇게 나와서 붕괴를 했는데 어떻게 붕괴했느냐? 이걸 상품 70원, 외상 매입금 70원 이렇게 붕괴를 했습니다. 이거는 계정 과목도 잘못했고 금액도 잘못했죠. 그죠?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오류 수정 붕괴입니다. 그죠? 자, 일단은 이걸 없애야 되잖아. 잘못했으니까. 없애야죠. 이것도 없애야죠. 그럼 정확한 거 뭐죠? 건물 들어와야 되죠. 미지급금 이건 뭐죠? 미지급금이잖아. 이게 오류 수정 붕괴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잘못된 거는 없앤다는 거는 반대로 기장하고 이제 새로운 거 이어주면 되죠. 이게 오류 수정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류 수정에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계속해서 보세요. 예, 네 번째, 이제 예제 세 번 한번 보세요. 상품 100원을 외상 매입하다. 매입하고 이중 기입했다. 이중 기입한 경우. 자산 부채에 미치는 영향. 이걸 누락한 경우. 두 가지. 요거 한번 봅시다. 보세요.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그죠? 이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면은 차변에 상품이 될 거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되겠죠. 그죠? 그 요거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인데 이중 기입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 기장했다. 그러면 두 번 기장해 버리면은 이걸 100원 할 걸 200원 해 버렸고 100을 2번 했잖아. 그죠? 뭐 자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보다 뭐 과대로 적을까요? 그죠? 부채도 커져 버렸으니까 과대가 되죠. 그럼 자산이 커지고 부채가 커져 버리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자산은 10원, 부채가 3원, 자본은 7원인데, 그죠? 이게 20원 돼버리고, 이게 지금, 자, 이게 너무 크고, 11원 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게 4원 되면, 이거는 뭐죠? 7원이잖아. 자본은 변동 없습니다. 여기 다 증가돼버리니까, 그죠? 자본은 불변이다. 그렇죠? 이걸 누락했다. 이걸 빠뜨려 버렸다. 그러면 반대가 되니까 자산은 뭐 되고? 과소 계상되고. 그죠?
부처도 뭐 되고 과소. 요게 둘 다 작아지니까 이거는 변동 없죠. 예, 자본은 불변이다. 예, 이런 거. 이해되겠죠, 그죠? 예. 뭐 우리가 이중 기장했다, 뭐 누락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계정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파악해서 자산을 두 번 했으면 자산이 커졌잖아. 그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예제 다섯 번째. 상품을 외상 매입하다 하고 이걸 누락했답니다.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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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뜨렸다, 그죠? 장부의 기장을 누락했죠. 알겠죠? 누락했는데 상품은 실사에서 누락분을 발견하고 수정했다. 자, 이런 말이 주어졌습니다. 자, 뭐 말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이걸 장부에 빠뜨려버렸잖아, 그죠? 누락했는데 요 부분은 장부에는 빠뜨렸지만은 우리가 창고에 가서 연말에 실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다 이거죠. 그래서 수정했다는 거는 요오르는 수정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요오르는 수정되었다. 그러면 오르는 요것만 생겼잖아. 그렇죠? 외상매입은 무슨 계정입니까? 부채죠. 부채가 증가될 것이 빠뜨려 버렸으니까 부채가 뭐 됐다? 감소됐잖아. 그죠? 과소. 또는 감소, 뭐, 같은 겁니다. 그죠? 과소됐다. 부채만 과소됐잖아. 그러면 조금 전에 더 보세요. 여기에 자산은 10원이고, 부채가 3원이고, 자본이 7원인데, 요것만 적어지면 요거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그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도 뭐 된다? 커진다. 아시겠죠? 커지고. 자, 이제 마무리. 아, 이제 요로 정리 좀 할게 보세요. 자산이 커지면은 이익 어떻게 될까요? 커지고 부채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고, 그죠? 수익이 생기면은 이익도 커지면은 수익도 커지고, 비용이 커지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지고, 부채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고, 수익이 커지면 이익은 적어지고, 커지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한 것. 이 요즘 최근에, 우리 시험으로 보면, 유행. 예, 시험에 안 빠지고 등장하는 이겁니다.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뭐, 과소됐다, 과대됐다. 과소됐다, 감소됐다, 과대됐다, 증가했다. 그죠? 뭐 같은 뜻이잖아. 그죠? 요게, 오류 수정의 핵심이고, 알겠죠? 예.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교재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한번 보세요. 예. 네, 기본 뼈대는 아시겠죠? 그죠? 예. 390페이지, 90조개. 그거 보시면은, 우리 책에 보면은 오류의 유형이라 나옵니다. 그죠? 해서 자동 조정 오류다 비상조건인데 요거는 우리가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을 좀 치고 갈게요. 네. 오류인데 오류가 자동 조정되는 오류가 있고, 비자동 조정 오류가 있다 이겁니다. 오류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오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100원이 실제로 커졌다가 이 커졌는데 내가 수정 안 했는데 장부상에 자동적으로 올려와서는 적어져 버립니다. 100원이. 이걸 우리가 자동 조정오류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1년도에 이게 그죠. 100원이 커졌던 것이 2년도 오면 100원이 적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럼 1년도는 100원이 커졌고 2년도는 작아졌는데 이 1년도와 2년도 전체로 봐서는 그죠? 요 전체로 봐서는 오류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이런 오류를 우리가 자동 조정으로 합니다. 그래 말하면 결국 2개 연도에 걸쳐서 오류가 상기되어 버리는 거죠. 여기에 자동 조정 오류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작년에 기말이 커졌다. 작년에 기말 재고가 실제보다 커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기말이 커지면 그게 올해 뭐가 되죠? 기초가 되잖아. 그 기초가 크게 넘어오겠죠. 기초가 커지면 이익이 적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런 결과. 그래서 그럼 자동 조정 오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아, 이거는 기말 재고액 오류다. 그죠? 기말 재고액 오류다. 이게 커졌거나 적어진 거. 이게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죠. 그 외에는 수정 안 하면 오류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자동 조정 안 된다 그죠? 그냥 비자동이라 해야죠. 알겠죠? 예. 우리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기말 재고의 오류다. 예? 예. 이 기말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도 기말이 커졌다. 이런 오류가 생겼잖아. 그죠? 그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흐름을 보면은 이게 2년으로 가면은 뭐가 될까요? 기초가 되잖아. 그죠? 커지겠죠. 그럼 기말이 커졌다는 것은 이익도 커집니다. 이건 아시죠? 그죠? 기초가 커졌다는 것은 반대로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버리죠. 이런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커졌다는 것은 기말의 잉여금도 커지죠. 이익이 작아졌다는 것은 기말 잉여금은 적어지겠죠. 기말 잉여금이 요거는 예, 우리가 요 기말 1년도에 기말잉여금 넘으면 뭐가 되죠? 기초잉여금 되겠죠? 그대로 커져 넘어옵니다. 기초잉여금이 커졌다면 이 결과 기말잉여금도 커지죠. 복잡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요 기말이 커진 결과 이익은 커졌다가 그 다음에는 적어지죠. 기말이 커진 결과 기말잉여금도 커지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요것도 기말잉여금이고 요것도 기말잉여금이잖아. 그죠? 요거는 적어지고 요거는 커졌죠. 그럼 결과적으로 영향이 없어져 버리잖아. 응? 이거 어려운데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익이 커지면 기말잉여금 커집니다. 이익이 적어지면 기말잉여금 적어지죠. 요 기말이 넘어가면 기초가 되잖아. 기초잉여금. 기초잉여금이 커지면 기말잉여금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도에는 기말잉여금 두 개가 생기죠. 그죠? 요거는 적어져, 요거는 커져버렸으니 결국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거, 요렇게. 요게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요걸 가지고. 자동조정 오류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요걸 가지고 만들거든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요걸 만들어 볼게 보세요. 이렇게 막, 어디, 쉐,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드는데 기말이 500원 커졌다. 여기 와서는 400원 적어졌다. 700원 커졌다. 이런 식으로 이 오류가 각 연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 각 연도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래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물론 다 물어보진 않고 객관식 문제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물어보겠죠. 그죠? 예. 뭐 2년도에 이익 단기 순이 이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 3년도에 뭐 기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요 잘 보세요.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요
별의 표를 보니까 자, 요 기말이 크든 적든 하는 게 요 내려올 때는 그대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가면 적어지죠, 그죠? 요거 영향. 이건 똑같잖아. 면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같다, 그죠? 그렇죠? 정리할게요. 이거는 같고 다 같잖아, 이거는. 같으면 같은, 이건 넘어가는 거 없고, 이건 넘어가는 게 있다, 반대로. 그 차이만 알면 돼요. 다시. 요 기말이 크고 적고 요 영향이 이익과 기말이 미치는 영향인데, 결국 요 같은 애 같아지잖아. 요 대가 되죠. 넘어가면 이익만 넘어가는 요거는 뭐가 소가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답을 바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요 기말이 요래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잖아. 그죠? 물어보거든. 기말은 같으니까 500원 되니까 500원 대, 400원 소, 700원 대. 끝났습니다. 그럼 자, 이익은 보세요. 똑같다, 그죠? 같은 일 같다 그랬잖아. 그죠? 보세요. 500원 대, 400원 소, 700원 대 같죠? 그죠? 기말에 500원 대, 400원 소, 700원 되니까 이것도 500원 대, 400원 소, 700원 대, 500원 대, 400원 소, 10원 소, 700원 대 같다고. 이거는 이걸로 끝났는 거고, 이거는 넘어가는 게 있다고요. 넘어가는 거. 응? 자. 이익은 다음에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된다? 500원 소가 되잖아. 요게 넘어갑니다, 그죠? 뭐 400원 대가 되죠. 요게 넘어가면 뭐가 700원 소가 되죠. 끝. 이렇게. 결과적으로 요거는 500원 대, 얼마? 900원 소, 요거 얼마? 1100원 대. 끝.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뭐 이익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여기는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는 이해를 하지 말고 이제 요령 알겠죠? 요령을 우리 익히자. 알겠죠? 자 보세요. 자, 내려갑니다. 요거, 천소, 그대로다, 그죠? 900대, 800대, 요것도 그대로 천소, 900대, 800대. 똑같이 읽었습니다. 똑같이 읽었죠, 그죠? 이거는 끝났고, 기말이면 답, 뭐, 물어보면 천원 과소, 900원 과대, 800원 과대 끝났고, 이거가 덜 끝났잖아, 그죠? 다음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천소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고, 천원 대가 되고, 요 900원 대가 넘어가면 뭐가 되고, 900원 소가 되고, 할 필요 없죠, 그죠? 800원 대가 넘어가면 다음은 뭐가 되고, 800원 소가 되고, 결과적으로 천소, 요거 얼마? 1900대가 되죠. 요거 얼마? 요거 얼마? 100소가 되잖아. 800대와 900소네, 그죠? 100소. 천소, 900대, 800대. 천원 과소, 1900 과대, 요거는 100원 과소, 1000원 과소, 900원 과대, 800원 과대.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서 우리가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잖아. 그죠? 일단 기본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자, 정리할게요. 그럼 자동 조정 오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아, 자동으로 그냥 손 안 대도 자동으로 수정되는구나. 그게 자동 조정 오른데, 기말 제후에 오르라 그랬습니다. 요 기말과 똑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했던 성급, 뭐, 이제 성급 보험이 있었죠, 그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네 개. 네. 바로, 아, 여기 다음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여기에 대한 뭐, 과대 과소다. 이거. 이론 문제에서 물을 때, 잘 들으세요.
다음 중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묻거들랑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은 자동 조정 오류다. 그럼 자동 조정 오류는 결국 몇 개죠? 5개다, 5개. 그죠? 성격이 같은 거니까. 자동 조정 오류는 몇 개다? 5개다. 기억하죠? 5개. 그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 아닌 거는 모두 뭐다? 비자동 조정 오류다. 아시겠죠? 요거 아닌 거는 전부 이쪽입니다. 이쪽. 그런데 이제 이쪽인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어 줍니다. 뭐 강가 삼각비 오류 과대과손 이런 거죠. 또 하나 뭐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오류 뭐 등등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자동 조정 오류라는 거는 기말 재고의 오류와 기말과 성이 같은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게 다음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죠? 그래서 기말 기억하세요. 5개. 자동 조정으로 몇 개? 5개. 저하고 여러분들을 가요. 약속. 알겠죠? 어디 가서 5개 하지 마시고, 저하고 그냥 항상 기억합시다. 자동 조정으로 몇 개다? 5개다. 뭐,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그 나머지는 모두 뭐 비자동이다. 여기 자동이 안 되니까 이거 다른 말로 영구오류라는 영구적인 오류다. 영구오류 말 바꿔 영구적인 오류다 이랍니다. 영구오류. 자 그러면은 요것도 문제를 하나 한번 갈게요. 우리 계산 문제 나오죠. 요런 건데 보세요. 강가상각비죠. 강가상각비가 500원이 커졌다 또는 뭐 300원이 커졌고다가 900원이 적어졌다 이런 오류가 생겼잖아. 그죠? 이런 오류가 묻는 거 마찬가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을 무슨 이렇게 예, 물어보거든요. 이거 이제 문제 나오면 요거는 기말 재고 하나, 요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요요 알겠죠? 나오면 이거니까. 그러면 강가상각비의 오류가 단기순이익에 미치냐 묻잖아, 그죠?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왜? 답이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어느 시험에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기 1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잖아. 비용이 커졌으니까 이익은 작게 작아지지. 500원 되니까 500원 소. 300원 되니까 300원 소. 900원 소면 900원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왜?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이거는 답이 두 개 나오니까. 나오면 답하면 되고. 요거. 이거 물어보거든요. 자, 잘 보세요. 강가 삼각비는 비자동 조정 오릅니다. 그죠? 자, 보세요. 500원 대가 생겼잖아. 그죠? 비용이 커졌죠? 비용이 커지면 잉여금은 작아지겠지. 당연히, 그죠? 그죠? 비용과 잉여금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익이 커진다는 거는 자본이 커지잖아. 잉여금이. 이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적어지지, 잉여금은. 그죠? 그죠? 자, 요거 와서 보세요. 아. 강가상각비는 무슨 오류? 비자동이잖아. 비자동. 자동 조정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인들 와서는 3면 되죠? 그런데 요게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잖아. 비자동이니까. 그죠? 그러면 2년도에는 요걸, 요거, 요렇게 보면 돼요. 요렇게. 얼마입니까? 800원 되죠? 800원 돼. 커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800원 소. 자, 한마디. 3,900원 소인데 이거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넘어와가지고 이게 쌓여있다. 쌓여있다. 그죠? 이 전체가 얼마일까요? 100원 소잖아. 그죠? 맞죠? 100원 소니까 뭐 100원 돼. 아하, 강가상각비와 기말 잉여금을 물을 때, 요거는 강가상각비는 결과적으로 뭐죠? 요거는
비자동이니까 누적된다고 그러죠. 누적. 우리 앞 시간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공세 입고 할 때 누적으로 했다. 아, 그럼 우리가 회계원리 통틀어가지고 누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 공세 이익하고 하나는 뭐 단기, 감가상각비 오류. 알겠죠? 예, 한마디 하고. 자,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이해했으니까.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단기 수익은 안 물어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바로 할게요. 이 감가 상각비가 기말 잉여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물어봅니다.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 자. 이제 여러분 요거 설명 잘 들으신 분은 이것도 딱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죠? 보세요. 1차 연도는 천원 소죠. 천원 소니까 요거 뭐가 된다? 천원 대. 이래죠. 그죠? 대가 되고, 여기 와서는 400은 되잖아, 그죠? 400은 되지만, 이거 보면 안 되고, 비자동 조정 오르니까, 여기 지금 남아있다, 이겁니다. 쌓여있다, 그죠? 그럼 요거 같이 보자, 이렇게. 얼마입니까? 600은 소죠? 요게 600은 소잖아, 대, 소니까, 그죠? 소니까 600은 뭐, 대, 이렇게. 그죠? 자, 이제 마지막에 3차 연도 와서는, 요거 보지 마시고, 어떻게, 요렇게 누적, 이렇게. 그 이 금액이 얼마가 되죠? 1300원 대가 되고 1000원 소니까 1300원 대와 1000원 소니까 뭐 300원 되잖아. 300원 되니까 뭐 300원 소. 됐죠? 예, 끝났습니다. 이게 오류 수정. 여기 이제 객관식 시험. 이 오류 수정이라는 거는 개념이 틀리는 걸 고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시험 대비한다. 우리는 뭐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객관시험 문제 이렇게 낸다 이겁니다. 우리는 객관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제가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니까,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오류 수정.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 수정 관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그거 보시면은, 자동 조정 오류, 얘가 나와 있잖아. 얘가 보면 요 다섯 개 나와 있잖아. 그죠? 390쪽에, 아래. 체크하시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비자동 조정 오류도 보이죠? 그죠? 예,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예, 이렇습니다. 자, 하나,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394쪽에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394쪽에 8번 문제.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품을 현금 주고 샀다, 그죠?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는데 이것을 장부에 빠뜨렸다, 이겁니다. 누락했다. 그런데, 읽어보세요. 그런데, 재고 자산을 평가할 때 실재고 조사법을 하다 보니까 이 상품은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액에 적정하게 반영했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누락했는데 기말에 창고에 가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요 빠진 부분은 요거는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류 요거 하나 생겼잖아. 그죠? 요 오류가 미치는 영향 묻잖아. 그죠? 요 현금이라는 자산. 잘 보세요. 현금이 지금 자산이 대변이 있잖아, 그죠? 그럼 자산이 대변이 자산이 감소잖아. 감소. 대변이 있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자산을 빼야 되는 건, 빼는 게 누락되었으니까. 자산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자산이 커져 있지. 누락했다고 무조건 과소가 아니고, 뺄 걸 안 뺐으니까. 이해되죠, 그죠? 현금이 대변이 있다는 건 현금이 나갔잖아. 뺄 걸 안 뺐으니까, 과소, 감소를 안 했으니까, 뺄 걸 안 뺐으니까 커져 있지. 자산이 커져 있다는 거는 자산이 커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커져 있죠? 요게 그 묻는 답이잖아. 자산 과대, 이익 과대. 아시겠죠? 그죠?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예.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풀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미리 제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예산 문제 있죠? 예산 문제에 나와 있는 그 회계 변경 문제하고 또 오류 문제 있죠? 요걸 좀 더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요걸 좀 더 풀고 나서 그러면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는 한 번 더 여러분들 집에서 꼭 복습하셔야 되죠?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뒤에 재무제표 들어갑니다. 그 재무제표 딱 끝나,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뒤에 갑니다. 현금 허름표 보죠. 하고 나면은 딱 끝나죠. 끝나고 나면 뭐죠? 예, 바로 이제 원가 회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그리고 오늘 회계 변경, 오류 수정까지 했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아시겠죠? 그죠? 예, 하고. 예,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꼭 여러분들 이제 복습 좀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